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지방우정청에 최종 합격하게 된 김세림입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약 4개월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대이신데 대리직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우체국에서 장학 근로생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편창구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과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 이거를 내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게리직을 알게 되었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기 중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게리직은 고객분들과 만나는 일이 저희 주가 되는 일인데 저도 우편창구에 앉아 있으면서 고객분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고객분들이 고맙다고 말하실 때마다 너무 뿌듯한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리직을 진지하게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탑사이트나 카페를 먼저 이용하시다가 네. 그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옮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 환급해주는 사이트 책을 다 사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려니까 정말 한계가 너무 컸어요. 컴퓨터 일반 수업이 너무 막혀가지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정말 우연히 유수 선생님이 무료 강의 한 13편 정도 올려주신 거를 보게 됐고 제 친구가 컴퓨터 전공인데 유수 선생님 강의하는 걸 보고 강의 잘하신다 이거 정말 찐이다 라고 말해줘서 그때부터 유상통을 알게 됐고 바로 패키지를 구입해왔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를 엽어봤는데 동영상 답변이 인상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컴퓨터 일반은 수학 문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수학에 좀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풀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답변을 찾아보면 유수 선생님이 정말 찰떡같이 어려운 부분만 동영상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동영상 답변을 보니까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모의고사도 풀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공트 모의고사는 어떠셨나요? 그 전에는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예상문제지만 풀어서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었는지 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주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파트 공부가 덜 돼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학습법 좀 여쭤볼게요. 먼저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한국사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먼저 봤어요. 그 뒤로는 계속 기출문제집만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우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시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내가 기출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이렇게 느꼈고 또 못하는 분도 많이 완화를 시켰었던 것 같아요. 도끼쌤 모의고사는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렵기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풀면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시험 치고 나니까 타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보다 도끼쌤께 게리직에 딱 특화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네, 다음 우편 금융상식 한번 여쭤볼게요. 우편이나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는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일단 같은 출발점에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회독, 2회독 할 때는 큰 틀을 잡고 제목부터 공부를 하고 3, 4회독 넘어갈수록 더 깊게 파고 들어갔고요.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2, 3회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거의 30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특징만 일단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나 아니면 가입 금액,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손에 들어올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점심 먹으면서 보거나 저녁 먹으면서 보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공희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상 문제집이 이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출문제나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상문제가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도 문제집에 다 담아주시고 해설도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거나 아니면은 조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평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저는 커밀은 정말 유수 선생님만 그냥 따라갔어요. 유수 선생님 기초 듣고 심화 듣고 그리고 하니까 라이브 강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라이브 강의를 따라서 이제 100일 정도 줄곧 했는데 일단 유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강의에서 1300제랑 핸드북을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핸드북에 1300제 내용도 다 써서 핸드북을 무한 해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늘고 기출에 대한 복습도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유수 선생님은 그냥 정말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라이브 강의를 100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9시만 되면 공무원처럼 와주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제때제때 라이브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보다 수강생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유수 선생님 강경 유수파가 되었습니다. 네, 한 해도 안 빼고 9시만 되면 아이패드를 켜서 들었습니다. 인스타에 이제 매일매일 공부일기를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혹시 합격의 필살기가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계획을 조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인스타에 매번 제가 공부한 시간을 캡처를 해서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게 공부한 날은 이것밖에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자극이 됐고 그리고 10시간, 13시간 공부한 날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정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1월에는 일과 병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처음 한 1월은 직장 병행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 1회독만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꼭 3시간, 4시간 정도는 강의를 받고 그리고 강의를 2배속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1회독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에 3, 4시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다음 면접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면세 면접 강의는 일단 정말 게리직만을 위한 면접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조서도 면쌤이 뽑아주시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정말 많았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조금 꼬아서 정말 낼 것 같은 문제들로만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면쌤 강의가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면접 스터디 당시에는 일을 다니고 있어서 스터디원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스터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터디를 꼭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서울청에 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필기 커트라인인 저랑 이제 다른 한 분이랑 자수생 두 분이랑 이렇게 넷이서 스터디를 꾸렸어요. 그럼 혹시 면접 스터디 하시면서 모의 면접도 하셨나요? 스터디원? 아, 네, 저희는 매번 모의 면접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한 명 한 명 모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3명에서 한 분의 피드백을 10분에서 20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주고 나눴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면접 특강은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했어요. 특강은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필기 합격 발표를 나고 사실 전혀 믿기지가 않아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합격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특강 때 가니까 3, 400명 넘는 필기 합격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직접 보고 이러니까 아 정말 합격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뿌듯했고 그리고 아 정말 열심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수쌤이랑 종우쌤한테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먼저 후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 받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들어가서 조원이 다 모이는 순서대로 발표 순서를 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맨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맨 마지막 순서가 된 게 좀 마음이 걱정이 됐는데 사조서를 쓰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순서여서 시간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되게 편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두세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기반된 질문들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우체국에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후기 읽어보니까 아빠 면접 스타일을 받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빠 면접을 세보니까 9개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같은 질문에. 처음에는 그분들도 제가 이제 좀 긴장을 하는 걸 느끼고 일부러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한 티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아, 다 제가 인수인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잘 동료랑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끄덕끄덕 하시면서 넘어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커트라인이라서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하자, 포기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잘 안 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음을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애직을 고민하고 있고 뭐 망설이는 분들 있잖아요. 도전에 망설이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정말 꾸준히 포기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하다 보면 포기를 하고 싶어질 거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 그런 생각 드실 때 그냥 강의 한 편 더 보시면서 마음을 잘 잡기를 정말 바래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들이 너무 그 수강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강의에서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라이브 강의를 매번 하시면서 수험생들만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 같은 거를 유수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저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